소리 한 번만 들어보자. 이쪽에 수준이 난다고? 한번. 방구를 끼네. 야, 씨, 출렁거린다. 됐어. 다 주저앉았어. 여기 보면 다 주저앉았네. 이 한참 에어쇼바 안 나가더니 요즘에 계속 에어쇼바가 나가네. 뒷쇼바가 많은데 앞쇼바는 터지네. 재고가 뒤에 것만 잔뜩 있고 앞에 거는 다 나갔는데 이제 나가면 끝인데. 주문을 해야겠네. 재고를 좀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아버리면 또 사야 되잖아. 일단 이거 테스트 해보고 뜯으면서. 와, 이거 완전 찢어졌네? 이제 이렇게 터지지? 구독은 했나? 예, 기존 쇼바도 제품이 이제 바이브라코스틱 제품이고 BMW 정품.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여기 보면 시리얼이 적혀있던 부분을 지워버렸죠. 요거 여기에 지워버린 거고 요거는 잘라버렸어. 위에를 여기 BMW 로고인데를 칼질해서 떼버렸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정품에서 라벨 작업만 한 거다.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바이브라코스틱 제품들은 저희 매장에 항상 비치가 돼 있어요. 재고를 엄청 사놔가지고. 시계 방향 돌려줘. 오케이, 잠깐 살게. 단조.
마무리. 예, 에어슈바를 교환했어요. 유난히 요 지금 G바디들의 77 시리즈들이 에어슈바가 자주 터지는 편이긴 해요. 키로수가 얼마 안 돼도 좀 빨리 터지는 편이고, 예전에 F바디 때보다 내구성이 확실히 약해졌어요. F바디는 뒤에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앞에도 장착이 되면서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만 내외 정도 되면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주분께는 좌우 밸런스를 맞춰서 좌우를 같이 교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현재 뭐 자본의 사정도 그렇고 워낙 고가다 보니까 고장난 쪽 한쪽만 교환을 했어요. 일단 운행은 해봤는데 지금 실온 꺼놓은 상태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있어요. 그 탈거한 쇼바의 모습을 보면 안에가 완전히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입고될 당시에 금방 주저앉지 않는 것도 되게 신기할 정도로 많이 터져 있었고, 우리가 이제 차대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막 방구 끼는 것처럼 소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교환을 한 거예요. 저희 지금 에어슈바 재고 아직 많이 있으니까 7시리즈 에어슈바 터지면 입고해 주세요. 언제든지. 일단은 작업은 다 마무리 됐고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7시리즈는 타고 싶다. 슈바가 터져도 갖고 싶어. 예쁘지 않아, 차? 아이고, 이 파란색 눈깔이 너무 예뻐. 이번에 신형이 너무 못생겨서 이게 이만해져가지고 그릴이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이 딱 이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 차 이제 한 5년쯤 지나야 내가 가질 수 있겠지?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되니까, 16년부터 나왔으니까 26년. 앞으로 3년 남았네. 3년만 더 지나면 내가 가질 수 있겠다. 10년 이하인 차들은 잘 안 타. 갑시다. 아유, 예뻐라. 오, 방대하다.